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멘토 심삼종 교수입니다. 헤이즈드 마스터 트레이닝 첫 번째 순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의 학습의 멘토 조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습도 실전 연주와 같이, 실전 연주와 같이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트로놈을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리듬을 정확하게 학습해 주시고, 텅잉과 어택을 확실하게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가지인데요. 디 펜타토닉 스케일을 이따가 학습해 볼 것이고요. 먼저 리듬과 텅잉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택과 이 발음이 아주 중요한데요. 자, 제가 이렇게 발음을 써 놓았습니다. 다따 따라. 따라고 하는 거가 이제 어택입니다. 아주 좀 세게. 닷은 짧죠. 다따 따라, 그죠? 여기도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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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 이렇게 어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음에 따라서 메트로놈 70이나 한74그 정도 놓고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따 따라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 영상 제출을 연습 전에 발음을 먼저 해주시고 연습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메트로놈 켜놓으시고, 하나, 둘, 셋, 다따, 따라. 다따, 따라. 이렇게 좀 입으로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악기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깔끔하게 되게끔 연습해서 영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 둘, 따라, 따라, 따라. 하나, 둘, 따라, 따라, 따라. 이렇게 되죠. 악기로. 하나, 둘. 발음에 따라서 따라, 따라, 따라. 원, 투. 어택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도 다다다 따라. 네, 여기만 좀 어택을 주고 나머지는 레가토를 해주면 되겠죠.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네, 이렇게 연습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업밴딩이죠. 따띠아다 따띠아다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이렇게 되죠. 여기 업밴딩을 그냥 디아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원, 투, 따띠아다 따라라라라 이렇게 발음으로 여러분 먼저 영상 제출할 때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악기로 하나, 둘, 다디아다 따라라라라 이거죠. 하나, 둘. 입술 약간 내려주면서 업밴딩. 디아 디아. 롱 업밴딩은 입을 좀 많이 내려서 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숏 업밴딩은 짧은 업밴딩은 바로 내려서 올려주면 됩니다. 하나, 둘. 원, 투. 네, 이렇게 연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 패스는 좀 긴데요. 따따라다 따뜨르라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거는 그냥 그대로 레가토 텅잉이고요. 여기는 어택을 줘야 되죠. 다따라다 다따라다 레가토로 다. 그 다음에 여기는 미에서 이게 풀알트리니까 미파미 뜨르르 뜨르르라 이렇게 했는데 미파미래. 이렇게 따라라라 이렇게 됩니다. 미파 내추럴로 해주시면 돼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되죠. 자, 3년은 따다다다 정확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요. 꼭 발음으로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따따라다, 따뜨라다다다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악기로 불어주셔서, 그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펜타토닉 스케일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오음입니다. 레, 미, 파, 라, 시. 1, 2, 3, 5, 6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레미파라시가 펜타토닉 스케일이죠. 그래서 이거를 투 옥타브까지 올리면 이 D 펜타토닉 스케일 연습을 해주시고요. 요것도 메트로놈에 넣고, 70 정도에 넣고, 하나, 둘, 한 호흡에 70 템포에 정확하게 되도록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음으로 이렇게, 펜타토닉스에서 점핑을 하는 거죠.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차근차근히 연습해 주셔서 70 템포에서만 정확하게 되도록 이게 70 템포에 정확하게 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는 요 리듬 하는 거를 먼저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펜타토닉 스케일을 해서 영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과제입니다. 자, 파이팅! 멘토!